말이 없다. 진짜 할 말이 없어요.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들 다 불러. 그죠. 아 마지막 두 분도 엄청 센 분들. 오늘 분들이야. 야구로 치면 난타전이야. 난리 났어요. 진짜 범수가 모든 장르를 섭렵하려고 진짜. 와 난리 났어. 힙합만 하면 되는데 이제 힙합 일렉트로닉하고. 완전 잘했어요. 매주 애를 놓고 주제비도 넣고. 이 사람이. 야, 빅살이 전혀 안 나고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파이팅. 늘 아쉬운데 후회는 없고 이게 아무래도 좀 고음이 역대다 보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에 그냥 제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. 야, 아니 뭐를 걱정했어, 한 달 보장인데. 한 달 보장이야. 잘해졌지? 괜찮잖아. 아, 좀 다리 좀 꼬울게. 근데 두 번 꼬아. 그렇지, 어 좋았어. 아,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얼마나 잘했어. 왜 이렇게 잘해? 옷은 또 왜 이래? 죄송합니다. 너 근데 진짜 그 의상은 강 선생님 의상이야? 네. 와. 오, 의상 안 들어. 이병헌 씨가 입었던 거 저기 팔다리만 줄여가지고. 근데 오늘은 진짜 다,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무대 다. 이게 꼴찌가 누가 될지 몰라. 아니 꼴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. 지금 소음 푼 것 같아서 한풀이 할 것 같아서 아, 여한이 없어. 멋있었어. 여한이 없어. 이게 2%의 힘이야. 일곱 명을 맥시멈으로 다 끌어올리는 것 같아. 범수가 이런 노래 어디서 하니? 미친 거죠, 제가.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. 여섯 번째 주인공 이제 곧 저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실 텐데요. 전 너무 예뻐요. 오늘은 멋있더라고요. 볼 때마다 아 예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분. 오늘은 조금 색다른 변신 기대하셔도 좋고요. 이 가수가 부를 노래는 부활의 소나기입니다. 박수로. 야 오늘 또 의상 완전 틀리네. 옷도 이쁘게 입었어. 아우 이쁘다. 아, 참 이쁘다. 뭐래도 쟤 이뻐. 요정 같아 요정. 심지어 노래하면 빠져들게 된다. 김연아 어떻게 깊어요? 예 네, 맞아 맞아. 김연아? 약간 김연아랑 좀 닮았어. 네. 저는 좀 다양한 음악을 하려고 항상 노력해 온 사람이에요. 부활의 소나기를 통해서 그 다양함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근데 왜 또 이상한 거로 해? 안 어울리게 이렇게 안 봐줬으면 좋겠고요. 저는 늘 이런 음악도 해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노래를 하면서, 노래를 통해서.